즐거운 글루벤 하이리무진 앞쪽에 터치 모니터에서 개인용 핫스팟과 연결하면은 원하는 유튜브 영상 시청할 수가 있고, 요즘 유행하는 트로트, 옹두산 엘리지, 가슴 아프게 등 많은 노래들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아투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선택하시고 노래방 블루투스 기계 더싱 미라클 정도만 가지고 있으면은 장거리 운행 시에 정말 즐겁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2021년 5월 30일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 한 주의 시작입니다. 밤새 많은 비가 내렸고요. 이제는 이렇게 개어있는 상태에서 아투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영상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투원입니다. 자, 오늘은 세대가 동시에 출고가 되는데요. 이렇게 말일까지 약속을 지키는 아투원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자, 본 차량은 GV060에 있는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기반, 이렇게 4인승, 합법적인 4인승으로 VIP 혹은 골프 여행의 최적 됐다라고 GV060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차량도 오늘 출고되는 차량인데요.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외장 컬러 스노우 화이트 펄 컬러고요. 실릴 쪽 이렇게 다가가면서 천천히 보여드리는데, 이제는 자 무슨 작업이 되어 있을까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측면 쪽. 자, 본 차량 GV06 2번에서 상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V062에 앞서서 GV061번 차량 보고 있습니다. 외장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SWP 칼라 스노우 화이트 펄 칼라고요. 아투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 측면 디자인, 기아 순정과 비교도 환영합니다. 그리고 썬팅은 솔라가드 노블레스 Z 썬팅 필름이 되어 있고, 하부 쪽에는 순정 사이드 스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외장 쪽은 거의 비슷하게 출고가 되고 있고요. 스노우 화이트 펄과 그리고 오로라 블랙 펄 선택의 기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안에 내부 쪽도 차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내부 쪽 들어갑니다. 궁금하시면 따라오시죠. 1열 쪽, 2열 쪽 이렇게 동시 비춰보고 있는데요. 1열 쪽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실내는 이렇게 코튼 베이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새들 브라운, 미스티 그레이 모두 선택 가능합니다. 아투원 글루벤 하이리무진은 즉 코튼 베이지와 새들 브라운 가장 많이 하는데 판단의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앞쪽에는 이렇게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현재 무시동 상태, 즉 디젤이기 때문에 시동을 틀면은 소리가 좀 시끄러울 수 있는데, 이렇게 무시동 상태에서도 모니터가 들어오는 아투원 글루벤 하이리무진 20A 인산철 배터리가 있다는 거 이제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 살펴보시면 아래쪽은 현재 순정 상태, 매트도 깔지 않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과연 순정 매트를 깔면 어떨지. 자, 그리고 2열도 비춰보겠습니다. 2열 쪽도 역시나 순정 상태, 매트 깔기 전이고요. 코튼 베이지 컬러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리모컨. 자, 본 리모컨은 조명등을 조절할 수 있는 리모컨. 본 리모컨은 후석에서 유튜브 등 커서 리모컨으로 쉽게 원하는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석 쪽에는 이렇게 아트 포켓, 그리고 목쿠션 4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커튼은 순정 커튼을 사용하기로 했고요. 자, 상부 쪽도 한번 비춰볼 건데요. 상부 쪽은 아투원 글루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인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무시동 상태에서 가운데 버튼만 눌러주면은 20A의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서 유튜브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자체 스피커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에는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과 사이드 쪽에는 이렇게 두 개의 웰컴 등, 즉 도어를 개폐했을 때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쪽에는 기아 순정 실내 등 부품을 사용했고요. 이렇게 LED만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센터 쪽하고 사이드 쪽에는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이 비추는데, 문을 연 상태에서는 조명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아투원에서 올 여름 이렇게 더워질 텐데요. 항상 강조하는 송풍구 에어덕트 시스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은 물론
다른 습장 업체와 다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보이지 않는 후석의 덕투 구조, 바람의 세기가 골고루 네 군데의 확산형 송풍기에서 나온다는 것, 즉 여름철에 에어컨 바람을 빨리 시원하게 확산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트원 글루벤 하이리무진의 에어 덕투 시스템의 자랑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도 역시 기아 순정에 있는 21.5인치 그리고 천정 디자인과 비교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자,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아, 리폼 내역은 현재 보이지 않는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언더코팅 그리고 바닥 쪽에는 3중 알루미늄 풀 방음이 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은 이렇게 아트 슬리퍼 목베개와 그리고 후석에 리모컨 등을 꼽을 수 있는 아트 포켓 끝. 자, 후속으로 넘어가서 나머지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은 이렇게 비겐 후에 공기가 너무 좋아서 신차 냄새를 뺄 겸 해서 모든 차들을 이렇게 문을 다 개방해 놓고 있습니다. 맑은 공기가 차 안으로 스며들길 기원하면서 후석에서 설명 이어나갑니다. 자, 후석 쪽에 바닥 쪽에 보이는 것은요, 기아에서 출고 당시에 지급되는 출고 차량 지급품 설명서와 그리고 안전 삼각대 그리고 털이개 그리고 순정 매트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것은 기아에서 아트원 제작자로 출고 시 양도되는 레드 포인트가 다시 고객분들한테 양도가 되질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작은 선물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내 쪽 살펴보겠습니다.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시그니처 디젤 풀옵션 실내 컬러는 이렇게 코튼 베이지로 선택을 했고요. 후석에서도 이렇게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및 천장 디자인 보고 있습니다. 아트원의 자랑이죠. 역시나 기아 순정 천정 디자인과 모니터의 사이즈 등을 비교를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트 배열은 9인승이기 때문에 둘, 그리고 3열의 독립시트 둘, 그리고 싱킹 시트가 유지가 되어, 즉 9인승 순정 상태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트원 역시 이렇게 9인승 순정 상태를 유지를 하고 리폼 없이 출고되어도 대환영을 하는 바입니다. 리폼은 사용자 용도에 맞는 원하는 대로 다 할 수도 있고, 또는 아트원 말고 다른 업체에서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취향에 맞는 리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순정 상태로도 이렇게 출고되는 거 많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디젤 시그니처 풀옵션 코튼 베이지 컬러 거의 순정 상태로 출고되는 영상 담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도 아트원 24 채널을 통하면은 다양한 실내 구성 요소 그리고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튜닝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5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한 주의 시작이고 날씨가 나름 좋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